요즘 오메가3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메가3 제품을 고르실 때도 아주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흡수율이 가장 좋은 오메가3의 새로운 형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MAG, 즉 마그라고 불리는 형태의 오메가3 성분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또이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RTG 오메가3를 많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RTG 오메가3를 3세대 오메가3라고 부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마그 오메가3는 더 이후에 개발된 형태의 오메가3 원료입니다. 먼저 RTG 오메가3가 개발되기 직까지 1세대, 2세대 오메가3 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 마그 오메가3 원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마그 오메가3 원료에 대한 논문도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는 지방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긴 모양의 화학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요. 이것은 오메가3의 구조이고요. 오메가6와 포화지방산 구조도 이처럼 긴 모양의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가 다른 것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긴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학 구조를 가진 지방산들이 그냥 운반되는 것이 아니고 운반체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글리세롤이라는 운반체에 이러한 기다란 지방산이 붙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글리세롤 하나에 세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바로 이것을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TG라고 합니다. 그래서 1세대 오메가3는 이렇게 TG 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글리세롤에 붙는 세 개의 지방산 중에 한개 정도가 오메가3 지방산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다른 지방산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단점은 세개중한개 정도만 오메가3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함량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2세대 오메가3, 즉 EE폼이 나왔습니다. EE폼은 에틸 에스터의 약자인데요. 바로 이렇게 글리세롤 대신에 에탄올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글리세롤 대신 에탄올이 대신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것이 바로 RTG폼입니다. 즉, Re-esterified TG의 형태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TG폼에 붙어 있는 세 개의 지방산 모두를 오메가3 지방산으로 붙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 함량도 높이고 생체 이용률도 높이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에 두 가지 폼, 즉 TG나 EE폼보다는 가격이 높아졌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마그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EE폼과 RTG폼의 장점을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바로 글리세롤 하나에 오메가3 지방산이 하나씩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든 새로운 형태를 오메가3 원료를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 솔루텍스에서 개발하였다고 하는데요. 솔루텍스 회사는 스페인에 있는 오메가3 원료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마그 오메가3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흡수율입니다. 관련해서 논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2011년 영양학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실험 대상자는 18세에서 50세 사이에 남성 11명, 여성 11명 총 22명이었고요. 이들에게 오메가3 지방산 1.2g을 저지방 식이와 함께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의 형태는 TG, EE, 마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무작위의 순서로 섭취하게 한 것이고요. 그후 24시간 동안 11번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내에 오메가3 지방산 농도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4시간까지 수차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각 시간마다 혈중 오메가3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연한 회색이 바로 마그폼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 아래 E와 TG에 비해서 거의 두 배까지 혈중 농도가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PA와 DHA, 즉 오메가3 지방산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오메가3보다 흡수율이 두 배가량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그폼이 흡수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분자량이 작기 때문인데요. 글리세롤에 오메가3가 하나씩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370달톤 정도의 저분자 오메가3라서 흡수가 잘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 마그폼은 미리 소화된 형태로 체내 흡수된 형태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방을 먹게 되면 지방을 흡수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리파제라는 지방분해 효소가 나오죠. 그래서 지방을 장내에서 분해해야 흡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그폼은 이러한 리파제의 분해 작용이 필요 없이 바로 장세포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문도 있었는데요. 일부러 지방분해 소화 효소인 리파제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오메가3와 함께 먹이면서 흡수율을 측정해 본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마그폼과 티지펌의 오메가3를 비교해서 혈중 농도를 측정해 본 논문입니다. 그 결과 마그폼을 먹었을 때 혈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 농도가 더 훨씬 많이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기 어려운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 바로 마구 오메가3라는 것입니다. 특히 췌장 기능이 약하거나 담낭 제거 등으로 지방 흡수가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마구 오메가3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절염, 대장염과 같은 다양한 염증 질환에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또 고혈압과 일부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메가3의 새로운 형태인 마구 오메가3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논문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요. 분자량이 매우 작고 장에서 분해가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되는 장점이 있어서 확실히 흡수율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소화 기능이 약하고 특히 지방 흡수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오메가3 원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구 오메가3 원료를 국내의 한 건강식품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국내에서 이 마구 오메가3 원료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원료들이 더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흡수가 잘 되고 더질 좋은 오메가3 제품을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메가3 지방산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